잠깐만, 여기 만둣국이랑 칼국수. 맥주 두 개. 야, 그런데 이. 아, 오빠 여기 넷플릭스 나왔었나 보다. 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많네. 길 위의 셰프들. 아, 여기 나왔어요? 다들 어서오세요. 대하와. 아,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 태우고 운전하는 거야. 요! 요! 안녕하세요. 하이. 오랜만이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도현이에요. 아, 예, 여러분들. 비키니 누나 불렀어요. 비키니 누나. 아,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 도현입니다, 도현이. 아, 또 이게 출국하기 전에 또 한번 보자, 보기로 했잖아. 어, 그래가지고 오빠 연락이 왔길래 원래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나 이거 운전 있잖아. 나 처음으로 이거 누구 태우는 거거든, 방송하면서. 아, 진짜? 어어어. 아, 나 내 동생을 태운 적이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내 총 운전 운행이야, 내 인생에서. 뭐, 천. 1814? 18,000도 아니고 1814요? 진짜 심하네. 어, 그러니까 벨트 단단히 메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 제 차로 바꿀까요? 제 차로 바꿀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뒤에 저거 보이지? 초보 운전 부셔 있는 거 보이지? 아, 마이 갓. 올 때 봤어. 저 떼버리고 싶던데? 아니야. 아, 저거 떼면 큰일 나. 아, 그래. 아, 그래도 저거 떼려면 한 2만 킬로는 채워야. 지금 1800인데? 천천히 채워야. 아, 근데 뭔가 싱가포르에서 본 것보다 뭔가 좀 더 예뻐졌다? 왜 그래? 뭐 오랜만에 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 뭐 좀 뭔가 좀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아니야. 어, 향기 좋은데? 어, 그때 싱가포르 내가 살았어. 티 났어? 여러분들, 오늘 저희 어디 갈 거냐면, 아, 저번에 도현이가 싱가포르에 왔었잖아요.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아, 도현이가 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또 입맛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아, 우리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는데, 뭘 먹으러 갈 거냐면, 그 광장시장 아시죠, 여러분들? 광장시장! 광장시장 가서 거기서 먹거리 다 털 거예요. 아, 나 오늘 살찌는 날인가? 아, 근데 솔직히 광장시장은 그 전? 녹두전? 아, 거긴 전 예술이지. 거기에 막걸리 먹어야 되지 않아? 아, 그거 못 먹으면 진짜 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그러면 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자, 그럼 이제 광장시장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이스크 오빠 운전 괜찮겠어? 약간 걱정되네. 나 지금 1800 보고 살짝 놀랐어. 근데 지금 차가 그렇게 밀리네? 나 솔직히 좀 떨리거든? 아. 네, 손 한번. 촉촉하네. 아주 촉촉하네. 아, 여러분들 지금 손에 땀 나요. 지금 밖에 밖에 지금 저쪽 도로에 차 막히는 상황이 지금 손에 땀 나거든요. 출발합니다. 오, 어, 뭐야? 저 오토바이 스킨. 오야. 오빠 그 브레이크 잘 봤네. 어, 저 너 약간 운전할 때 약간 좀 거칠게 하는가? 어, 나 조금 거칠어. 방금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아, 순간 내가 운전하는 줄 알고. 여기 나 알뻔한 거 있자? 어, 방금 오토바이 색이라 그랬나? 오토바이 색이 이쁘다고. 아, 그랬어? 아, 오토바이 색이 예쁘다 그랬어? 색이 예쁘다고. 아하. 너 이런 모습 새로운데? 신선한데? 아, 근데 오토바이가 좀 막 튀어나오긴 하더라. 그래. 나 이렇게 잠깐 딱 이렇게 봐서 오른쪽 보고 이제 오른쪽 해볼까 이러면은 뒤에서 갑자기 빡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지비추궁 승차가 어때? 어, 아직 오빠 안 달려봐서 모르겠는데. 아, 요 정도 타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 어, 근데 편안해. 편안하네. 아주 좋네. 역시 비싼 차가 좋구만. 여기야, 여기 오빠 2차선이야. 어? 거기 아니야, 2차선이야. 어, 그래? 2차선, 이거 유턴 차선이야. 아, 그렇구나. 어, 여기서 좌회선이야. 그래도 누구 한 명이 승가 났네. 잘못 갈 뻔. 나 유턴에서 다시 집 갈 뻔했죠. 괜찮은데? 좋았어. 도현아 좋았어.
이렇게 되게 그 초보 약간 운전 미숙한 남자 차 타보는 거 처음이야. 아, 이때까지 계속 능숙한 남자들이 차만 타구나. 어. 아. 아. 어, 그럼. 아, 하긴 뭐. 야, 한강 다리 건넌다. 한강 다리 건넌다. 오케이, 건너보자. 와, 씨. 달려보자! 저 초록불 넘겨줘, 오빠. 달려서. 제발, 지 안전거리가 너무 길어. 제발, 앞차에 좀 따라가보자, 우리. 야, 야, 너 초보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고나. 이 정도면 사고 안 나, 오빠.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차가. 어, 야. 어, 시간 단축되고 있다. 아. 도착 예정 시간 7시 반이야? 어허. 오케이. 한번 단축이 되나 늘어나나 한번 보자. 아니, 아까 37분이었는데 지금 30분으로 단축됐잖아. 오, 진짜? 어허. 7분 줄였어? 예. Yeah. 어허. 어허. That's me. Yeah. Say my name, brother. Say my name. 대령님 웃고 있지만 운전 엄청 불안하다며 눈 깜빡이래. 아,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안전거리 유지하잖아요.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안전거리가 한 차 한 10대 들어갈 수 있는 안. 아, 그거 오바다. 10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5대? 아니, 8대. 확실한 건 두 달 전보다 나 지금 훨씬 나. 아, 그래? 아, 그럼. 맞아, 역시 운전도 하면 늘더라고. 맞아,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운전이에요. 그냥 하면 돼. 아, 여러분들, 나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나도 아, 한 4년 만이고. 아, 오늘 패션, 아, 도현이 패션 한번 찍어줘야지. 아, 그래. 아, 패션. 어우, 씨, 뭐 파디비야? 오, 진짜. 킴 카다시안이야? 뭔데? 어? 아니, 뭐 몸매 전체로 뭐가 그렇게 부룩부룩해? 뭐가 그렇게 블룩블룩하지? 아, 여러분들, 아, 도현이 블룩블룩해요. 여기저기 막 울퉁불퉁해요, 얘. 아, 그래, 맞아. 밤 되면 여기 이제 옷 상가 이런 데는 문 닫았고, 그 먹거리 거기만 이제 쫙 오픈돼 있잖아. 아, 저 불 들어와 있네. 아, 사람들 불쩍거리네, 저기. 아, 저 감성. 여러분들, 뭐 먼저 먹을까? 와, 이거 한번 보여드리자. 이야, 여러분들, 이 감성이지. 아, 이거지. 뭔데? 이거 뭐 먹는 건데? 뭔데 이렇게 주? 아, 만두. 만두에다가 뭐? 어우, 야, 만두 맛있겠다 이거. 야, 만두 피 얇은 거 봐. 우와, 만두국이네. 야, 이거 한 그릇 때리자. 자리가 없어. 맥주 두 개요. 잠깐만, 여기 만두국이랑 칼국수. 맥주 두 개. 야, 아름다 이. 아, 오빠 여기 넷플릭스 나왔었나 보다. 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많네. 길 위에 셰프들. 아, 여기 나왔어요?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온 거야? 만두국. 대박이네. 이거 한 그릇 때려야지. 몇 시까지 하지? 저 혹시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저희 한 9시 반에서 10시쯤에 클로즈해요. 아, 그래요? 일단 줄 서봐봐. 일단 줄이니까. 와, 근데 여기 유명한 게, 야, 저 만두국이랑 칼국수에다가 소주 때리는데? 저 외국인들? 야, 외국인. 야, 무슨. 야, 외국인들이 무슨 더 함수랑 같아. 칼국수 한 개 시켜놓고, 만두 한 개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소주 반주하고 있어. 네, 외국에서 이 소주는 여기 나라 술 같으니까 먹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외국에서 소주 유명하더라고. 길위의 셰프들, 아, 맛 한번 보자. 어, 나 진짜 궁금하다. 나 이거를 봐야 되겠다. 아, 근데 길위의 셰프들 이거 넷플릭스 나도 볼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봤거든. 근데 만두 윤기 나는 거 봐봐. 피 얇은 거 봐봐. 와. 아니, 근데 이분이 안 보고 써는 거 알아 지금? 칼국수 썰잖아. 이야, 아, 이모님 수다 떨면서 지금 칼국수 썰고 있네. 와, 여기 진짜. 와, 저 외국인 너무 웃기지 않아? 저 백인 둘이? 막 셀카 찍고 난리야, 막. 어, 뭐 카스 때린다. 아, 저 아저씨. 아, 제대로네. 어, 나 떡만둣국 먹고 싶어. 어? 떡만둣국 한 개, 칼국수 만두 한 개, 그 다음에 잔치국수 한 개, 이렇게 하자. 어. 어, 한번 보자, 마. 와,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여기를 오는 건가? 아, 여기 설마 잔순 이런 거 파는 거 같아. 칼만두. 아, 칼만두. 떡만두하고. 여기 떡만두하고 이제 저거 잔치. 맛 어때? 맛있어. 국물 어때? 국물 끝내줘. 자, 이쪽에 여기는 떡만하고 저거 잔치만 나오면 돼요.
오케이. 야. 어. 면이 되게 특이하다. 와 근데 야 국물 너무 맛있네. 솔직히 다른 메뉴 모르겠는데 이 메뉴의 소주는 진짜 힘들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참 힘들 것 같아? 아 솔직히 뭐 다른 거 먹으면 아, 좀 더 막걸리. 아. 근데 여기는 근데 술 먹으러 와야 된다. 한 명만 깔까? 응. 그러면? 응. 그니까 러 소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옆에 손님 혼자 오시는데 지금 소주 한 번 깠어. 뚜껑 조심하세요. 네? 잔치 들어왔습니다. 예, 잔치 소주. 아, 예, 감사합니다. 소주도 한 명 주세요. 소주 한 번 드릴까요? 예, 예, 예. 이야, 잔치 국수. 저는 잔치 국수를 사랑하거든요. 난 여기 잔치 국수 꼭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주 하나랑.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와 리얼. 야. 이거지. 이게 감성이지. 야 이게 요즘 글로벌 감성이야. 아마 아. 오빠 이거 만약에 유튜브 올라가 여기서 소주 안 먹었잖아. 사람들 뭐해? 길 위의 셰프들. 길 위의 식탐자들. 내가 뭐게 급해? 아 급한 마음에. 아 뭐게 급해? 아 여기 계란까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계란 분명히 없네. 만두 어땠어? 맛있어. 네 맛있다. 도현이 제대로 먹네. 수고하셨습니다. 떡만두국 먹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떡만두국.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만하다. 그다음에 칼국수. 이거 한 입에는 칼국수와 김치. 아우야. 와 이거 한 입에 들어간다. 넷플릭스에서 되게 핫하게 잘 본가 봐. 근데 요즘 K푸드가 난리야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맛있다. 여기 외국인 진짜 많아요. Hey, sorry. 만두 너무 맛있어. 니랑 나랑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보통 여기 오면 이제 방송인들은 한 바퀴 돌면서 뭐 먹을지 이야기 좀 나누다가 먹는데 우리 바로 앉았어. 근데 얘가 진짜 밥이 눈에 띄었고 심지어 완전 카페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음식들은 기본에 되게 충실한 음식들이에요. 진짜 정말 그 기본을 다 지키는 음식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 분위기가 한 스푼 더해지. 아, 이 분위기는 뭐 누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술이 함께 하니까 이게 더 급해야 돼. 와 이런 야외 까진 데서 이런 데서 어? 술 한 잔이면 끝나지. 지금 날씨는 딱 적당해요. 맞아 안 덥고 안 덥고 안 춥고 어. 야 우리 멈춰야 돼. 다음 차 가야 돼. 아 우리 너무 먹고 있어. 전 솔직히 반 남길라 그랬거든. 근데 다 비웠다. 야 근데 집집마다 사람이 엄청 많다. 아니 그리고 외국인이 하나씩 다 껴있어. 일단 우리 한 바퀴 돌자. 오케이. 일단 한 바퀴 돕시다. 아 우리 지금 막 먹었는데 또 바로 앉지 말고 야야야야 뭐야? 야 이런 순두 너무 맛있지 보이지 않니? 와 족발도 있네. 야 닭발 무뼈 닭발이다.
와, 난 저 잡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와, 잡채. 이야, 이거. 일단 오빠 일단 가. 아, 오렌지 주스. 아. 잠깐만, 이거 동남아야?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이건 녹두전이지. 야, 아니, 저거 아니야. 고기전 아니야, 저거? 아, 저거 그거. 저 무슨 전이야? 고기 완자. 이거 고기 완자예요, 이게? 아, 야. 오 마이 갓. 야, 잠깐만. 야, 여기 얼마하다. 야, 회도 있어, 회도 있어. 이야, 굴전? 동그랑땡, 호박전. 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다. 여긴 육회가 최고 아니냐고요? 아이, 여기는 모든 음식들 다 맛있습니다. 뭔데, 뭔데? 저 뭔데? 야, 잠깐만. 야, 도현아. 어우, 야, 어, 급하다, 너. 우리 방금 뭐 먹지 않았니? 귀엽다, 귀엽다. 아우, 야, 이건 뭐야? 찹쌀호떡. 아, 찹쌀호떡이구나. 일단 호떡을 사자. 봐봐, 여기 형제 육회 여기 있잖아. 아,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이 좋아하겠다. 뭔가 탐방하는 느낌 제대로잖아. 어, 이 골목 안에 이렇게 딱, 어? 형제 육회. 와, 이거 가야 된다. 이거 이건 가자. 육회 낙지 탕탕. 육회 낙지 탕탕이 오케이. 그 다음에 소주. 육회 낙지 탕탕 끝? 약간 쉬어가는 타임 아니야 지금? 아, 그래, 일단 육회 낙지 탕탕이 가자. 그래, 어, 그래. 아, 근데 여기 간천엽은 따로 시키는 거구나. 이거는 역시 소주지. 그쵸, 피아 오빠. 야, 이거 대박하다, 이거. 맛있지? 어. 너 뭐가 그렇게 급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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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로. 낙지 살아있다. 낙지 움직인다. 근데 그 와중에 이 호떡 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거 소금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다. 비비자, 비비자. 요거 이제 이 기름장에다가 찍어 먹는 거지. 그치? 야, 이 낙지 탕탕 이건 누가 발명했을까? 어떻게 이 두 개를 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말이. 야, 일단 육회만 한 입. 와, 야, 낙지가 맛있다. 오야. 언니 거의 뭐 아야 아, 그림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내 속까지 먹었어. 네,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아, 짭짤한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3차잖아. 2차가 호떡, 3차가 이거 육회. 그 다음에 이제 4차를, 4차 빈대떡이 낫겠지? 빈대떡을 마무리로 할까? 빈대떡이 좀 헤비하니까. 그럼 4차를 뭘로 가질까? 빈대떡에 막걸리 아닌가요? 아, 근데 오늘 소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빈대떡에 뭐 소주 먹어도 되고. 아, 근데 소주 먹다가 막걸리 넣으면 확 올라올 것 같은데. 날짜 한번 비벼볼까? 짜니까 살짝. 육회 탕탕이 비빔밥. 정말 행복하다. 아, 여러분 그냥 행복하네요. 아. 자, 도현아. 아, 도현아. 아이고, 잘 먹는다. 어때? 맛있어?
아무 맛이 없네. 일반 맛이 아니야. 아, 육회 진짜 잘 먹었다. 살짝 풀렸다. 술을 마셨어, 뭔가. 애 되게 예뻐 보이는데? 와, 멋진다. 오빠, 멋진다. 너무 예뻐 보인다. 도현이 앞에 두고 사심 없으면 그건 또 고자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거야? 그래서 3년 전에 도현이가 나를 고자로 알았나 보다. 난 너 우리 집에서 취했을 때 널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네. 어? 오빠, 너 그렇게 잘 보냈으니까 그걸 다 상관없잖아. 아, 그런가? 소팔매토가 필요한 거 아니시죠? 아, 뭐 증명해줄 방법도 없고 이거 뭐. 아, 잘못다. 시장 안으로 다시 가보자. 야, 봐봐. 여긴 불야성이야. 여긴 계속해. 여기 우리 이 라인 안 갔을까요? 요 라인 가보자. 자, 여러분들, 우리 안 가볼 라인, 요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 먹을까? 마약김밥이랑 접채랑. 마약김밥이랑 접채랑 떡볶이랑. 너 왜 이렇게 말할 때 몸을 비비고 오니? 기분이 좋거든요. 앉자. 아, 이 바이브. 와, 이 바이브 미쳤다. 뭐부터 갈까? 일단 잡채부터 한 개 가자, 그러면. 잡채 한 개 주세요. 마약김밥도 한 개 주세요. 마약김밥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다. 아이고, 야. 아, 잡채 제대로 비볐는데? 여러분, 잡채와 마약김밥. 잡채, 마약김밥, 도현이 다리. 내 음식 아니에요. 잡채야, 잡채 오랜만이다. 아, 여기 지금 먹거리 이런 상황. 아, 여기도 만두 있고, 잔치국수도 있고. 야. 아, 통통하네. 떡볶이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냥 난 약간 이런 주의야. 그냥 맛있어 봤자 그냥 떡볶이다. 뭐 약간 이런 주의.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뭐 가끔씩 이렇게 있으면 먹긴 먹는데. 많이 먹으면 약간 쓸데없이 배채우는 느낌? 왜냐면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고기도 넣어야 되고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너무 탄수화물만 넣으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 난 약간 그런 느낌. 전혀 이해 안 가는 중. 여기 지금 4차입니다. 4차예요. 야, 오늘 진짜 먹는 걸로 4차 달려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소주 두 병에다가. 아, 소주 어떻게 딱 괜찮아? 딱 괜찮아? 딱 좋아? 전혀 취하지 않고 설탕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좀 아쉬워. 나도 아쉬워. 나 솔직히 그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싶어. 이렇게 찍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배경 너무 예쁘다. 너무 그 살짝 그 누가 봐도 시장 느낌. 아, 역시 장수의 그 구수한 맛. 아우. 장수가 맛있어. 아, 빈대떡 잘라주셨네. 빈대떡 맛 한번 보자. 맛있나? 빈대떡 맛이면 따로 있어. 하전이 막걸리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아, 이건 모듬전입니다. 이것도 충분해. 깻잎 줘도 되겠네. 맛있어? 아, 근데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 나 지금 그만. 아, 시원한 이게. 와, 맛있어.